꽈방하이 바퀴와 전세계 귀신 탈탈털기. 최근엔 미국, 멕시코, 남미 귀신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우리에게 무서운 건 동양 귀신 같네요. 오늘은 동남아 태국 편에 이은 필리핀 귀신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건너지 못하는 귀신의 특성상 섬나라에 귀신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필리핀 귀신도 정말 매운맛입니다. 기대하시라고요. 소름 돋는 필리핀 귀신 탑5 시작하겠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자다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정신은 말짱하지만 무서운 물체나 귀신이 보이는 끔찍한 경험. 다들 가위 눌려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가위는 몸은 잠들었지만 정신은 깨어나 꿈을 꾸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너무 실제 같은 경험에 정말 귀신을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애매하죠. 중세까지만 해도 악마가 실존한다고 생각했던 서양에서는 악마가 괴롭힌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고요. 동양에서는 귀신이 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믿었죠. 경험한 사람은 너무 많지만 정말 이게 귀신인지 현실인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필리핀에는 이렇게 가위를 눌리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바티바트. 바티바트는 필리핀 민속신화에 등장하는 귀신으로 몸집이 거대한 노파의 모습인데요. 보통 오래된 나무에 깃들어 있다고 하죠.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입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훼손시키거나 그 나무로 집을 만들면 그 사람을 평생 못 살게 군다고 하죠. 괴롭히는 방법 또한 매우 독특하고 기괴한데요. 바티바트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잠들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타겟이 잠들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그리고 가슴 위에 앉아 무거운 몸무게로 서서히 질식시킨다고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바티바트는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오래전부터 필리핀 사람들은 잠에 든 사람이 원인불명으로 죽게 되면 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티바트가 무서운 점은 지방령의 성격이 강해서 타겟이 생기면 떨어지질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바티바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위에 눌린 채 조금이라도 의식을 되찾았다면 귀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혀를 힘껏 깨물면 된다고 하죠. 하지만 귀신이 눈치챈다면 순식간에 질식시켜버린다고 하네요. 자는 도중에 압사시킨다니 소름이네요. 어느 깊은 밤 정체불명의 물체가 묘지를 파헤칩니다. 다음날 그 묘지에는 한 구의 시체도 남지 않았다고 하죠. 끔찍한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욕의 발발의 짓으로 여겼습니다. 이 마을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필리핀 민속신화에 등장한 이 귀신은 발발. 발발은 시체 도둑으로 유명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주로 무덤 근처 그리고 장례식장에 출몰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 주위에 어슬렁거리기도 하는데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로 발발을 목격하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 사람은 며칠 이내에 질병이나 끔찍한 사고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귀신이 무서운 건 인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름달이 뜨는 날 인간으로 변신해 마을로 내려가 인간의 뼈를 수집한다고 하죠. 보름달이 뜨는 날엔 발발이란 단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발발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다면 그 사람을 잡아먹은 뒤 뼈를 수집한다고. 장례식장도 발발이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장례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누군가 가 온다면 절대 발발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주의를 줬다고 하죠. 하지만 발발의 진짜 목적은 죽은 시체 수집뿐입니다. 조문객들에게 최면을 건 후 재빨리 시체를 훔친 뒤 바나나 나무줄기로 만든 인간 모형을 관에 넣고 사라진다고 하죠. 오늘날까지도 발발의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격담의 공통점은 벌거벗은 듯한 외형에 심하게 굽어진 등 그리고 무엇이든 찢을 수 있는 손톱을 지니고 있다는 점. 필리핀 가면 발발이란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 맙시다. 물론 이름 때문에 바선생이라고 놀림받는 저이지만 벌레는 정말 극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최악으로 꼽겠습니다. 왜냐고요? 곤충과 벌레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마녀이기 때문이죠. 바로 맘바브랑. 맘바브랑의 주특기는 곤충과 영혼을 결합한 저주인데요. 그 위력도 대단해서 작은 말 하나 정도는 손쉽게 몰살시킨다고 합니다. 이 주술의 이름은 파마암. 파마암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곤충에게 먹이를 줘야 합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그 먹이는 인간이라고 하죠. 이 주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인형을 사용하는 방법. 먼저 원한 있는 사람의 개인 물품을 인형 안에 집어넣은 뒤 저주를 겁니다. 그러면 곤충들이 당사자를 찾아가 개걸스럽게 잡아먹는다고 하죠. 둘째, 거미나 지네를 사용하는 방법. 거미나 지네의 몸통에 흰 실을 묶은 뒤 풀어놓습니다. 그 곤충들은 어두운 밤 희생자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자고 있을 때 귀나 배꼽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 저주를 이행한다고 하죠. 다음날 하얀 실 대신 빨간 실이 되돌아온다면 의식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이 곤충들이 무서운 이유는 진짜 곤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주술로 봉인해놓은 악의 정령이라고 하죠. 이런 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내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강력해서 무섭기도 하지만 악마를 곤충에 봉인시키기도 했기 때문이죠. 저렇게 저주를 안 걸어도 곤충 자체로 무서워서 기절할 것 같네요. 깊은 숲속 길을 잃은 여행자. 아무리 걸어도 길은 나오지 않고 슬슬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이상한 울음소리. 고양이 소리로 착각했지만 이건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였죠. 그것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요. 여행자는 이런 깊은 숲속에 어떻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섬찟함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이라면 우선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소리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는데요. 그곳에는 검고 작은 물 제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그 형체는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인 게 확실했습니다. 마치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글린 듯한 갈라진 피부, 길고 뾰족한 귀, 갓난아이처럼 작은 체구. 그 괴물은 계속 웅크린 채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개를 돌려 여행자를 잡아먹었다고 하죠. 이 전설에 나오는 요괴는 티안약입니다. 인간 신화에 나오는 흡혈귀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여행자들을 아기 울음소리를 유혹한다고 하죠. 티안약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얘기가 다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어느 마을 기독교 세례를 받지 못한 영아들을 숲속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영아들의 영혼이 모여 티안약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 티안약들은 복수심에 가득 차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하죠. 이게 티안약의 기원입니다. 역시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인 듯 하네요. 태국 귀신 영상에서 크라슈를 소개했었죠. 하지만 크라슈보다 더 끔찍하게 생긴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마난갈,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이죠. 여러모로 크라슈랑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깨어있는 낮에는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늦은 밤 끔찍한 몰골로 바뀐다고 하죠. 마치 죽은 자의 피부처럼 생겨없는 청록색의 피부, 온몸에 흐르는 기름 같은 액체, 등 뒤에는 성인 남자의 키보다 큰 박쥐의 날개를 지니고 있다고. 가장 큰 특징은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다는 건데 하체는 대나무 혹은 바나나 숲에 숨겨놓고 상체는 따로 분리되어 타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마난갈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임산부만 노린다는 것. 낮에 임신한 여성들의 집을 찾아 위치를 표시한 후 밤에 조용히 진입해 긴 혀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마난갈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고 꼭 검고 작은 병아리 한 마리를 동반하는데요.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를 내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힘의 원천으로 이 병아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피해를 막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마난갈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마늘. 창문에 마늘을 걸어놓으면 생각보다 손쉽게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창문으로 진입하는 마난갈의 특성상 창문을 막으면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하죠. 워낙 끔찍한 귀신이다 보니 일부 지방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마난갈의 존재를 믿는데요.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창문에다가 마늘을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필리핀 귀신 참 맵네요. 오랜만에 돌아온 귀신 특집. 역시 아시아 귀신이 제일 무섭다는. 알면 알아갈수록 한국 귀신들이 참 점잖고 괜찮은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소름 돋는 미국 귀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열무김치?